저희 앞서 보여드린 메이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환상적인 화이트 펄감의 아이 메이크업과 그리고 촉촉한 코랄빛 립스틱이 포인트가 되는 트윙클 라이트 룩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42호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이제 눈두덩이 컬러를 입혀볼 건데요. 먼저 글리터 펄감의 핑크인 53호 제품을 이용해서 눈두덩 앞머리에 색깔을 입혀볼 거예요. 경계가 지기 전에 손끝으로 빠르게 두드려주세요. 심오한 펄감의 코퍼 브라운 컬러인 59호 제품을 이용해서 눈두덩 뒤쪽과 언더라인 뒤쪽을 막아주듯이 연결을 해볼 건데요. 눈두덩 뒤쪽과 이어주듯이 언더라인의 중앙까지. 그 다음 포인트 브러쉬로 경계가 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이제 영롱한 느낌을 강조해볼 건데요. 글리터 펄감의 화이트 컬러인 52호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라인 앞부분에 5mm 정도의 두께감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중간까지 두세 번 정도 더 발라주세요. 이제 깔끔한 무펄의 베이지 컬러인 10호 컬러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순수하고 맑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더라인에 붉은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 컬러를 점막 전체에 채워서 붉은기를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아이라인은 점막과 모근을 나눠서 그려줄 건데요. 먼저 인상이 흐려 보이지 않도록 블랙 컬러인 1호를 이용해서 점막을 메꿔볼게요. 모근과 눈꼬리 부분은 브라운 컬러인 57호 제품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점막 위쪽인 모근 부분을 콕콕 찍어주듯이 연결한 다음에 정면을 보고 라인을 다듬어주세요. 정면을 보면서 라인이 울퉁불퉁한 부분은 깔끔하게 다듬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눈꼬리를 펜슬을 눕혀서 살짝 도톰한 두께감이 느껴지도록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속눈썹을 연출해 볼 건데요. 인조 속눈썹은 뒤쪽이 마르면 앞쪽도 마저 붙여주세요. 위쪽 속눈썹 풀이 다 말랐으면 마스카라를 함께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를 뿌리 부분에 지그재그하듯이 컬링을 해서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합쳐지도록 컬링을 해주세요. 그다음 자연스럽게 홍조를 띤 발그레한 볼을 연출을 해볼 거예요. 정면을 봤을 때 눈의 가로폭만큼 내려오는 치크의 중앙 부분에 빗금을 치듯이 과감하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 손으로 자연스럽게 콕콕콕콕 두드려주듯이 블렌딩을 해주세요. 입술에도 동일한 컬러인 54호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풀 커버를 해주신 다음에 라인은 살짝 블렌딩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볼게요. 환상적인 글리터 펄감과 발그레한 두 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코랄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트윙클 라이트 룩, 메이크업 완성입니다.